김동연 좀 이러면 위험합니다. 김동연 씨. 대선 기간 중에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재명 캠프로 단일화를 해줘서 그때 잠시 제가 찬양을 해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재명 밑으로 들어온다니까, 김동연. 원래 보수 스탠스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랑 단일화한다고 하는 김동연을 잠시 찬양을 해준 건 있어요. 근데 저는 변치 않고 이 사람은 보수 스탠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는 인식을 해주세요. 이재명이 난방비 폭등하고 서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시점에 민주당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들 모아놓고 파주시에서는 전 가정에게 난방비 지원금을 돌리겠다 하고 어떻게든 윤석열 힘 약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반대하는 이유가 더 웃겨요.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과 형평성 문제 때문이래요. 이재명 죽이기를 제대로 하고 있네요, 김동연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라면 시장은 왜 뽑습니까? 도지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아주 공정할 텐데요. 경기도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인가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원래 흑수저 출신들이 돈과 권력을 누르고 출세를 하게 되면 강렬한 보수들이 되죠. 홍준표도 되게 가난했어요. 흑수저 출신이었고 이낙연도 되게 가난했었던 사람. 김동연도 이재명만큼 되게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다들 흑수저였지만 대부분의 흑수저 출신들이 돈과 권력을 누리면 힘들게 그 위치까지 간 사람들은 그 돈과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 강렬한 보수가 되어버리죠. 이재명도 그 길을 그냥 가지. 왜 정치한다고 민중들 어떻게든 챙겨보려고 나타나서 이재명 지지자들 괴롭게 만듭니까? 아예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모르고 살걸. 이재명이 나타나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돈과 권력 누리고 살지. 사법연수원 성적도 좋아서 검사하지 그냥. 왜 인권변호사를 하고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아유, 또 이런 얘기하면 왜 이재명 좋게 이런 0.01차원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꼭 글을 달 거예요. 참 어리숙한 분들도 많고 세상에는. 이거 보면 딱 알겠죠, 김동연의 스탠스. 양산 사저에 가서 같이 옥수수를 먹고 차를 마시고. 조국 추미애 이재명은 자기 발로 안 갔어요, 양산 사저에. 초대도 안 했고 문재인이. 김동연은 전해철이 지지를 해줬어요. 그럼 딱 알겠죠. 아, 김동연은 안 되겠다. 문재인 정부의 유은혜 장관과 전해철 장관, 권칠승 장관이 김동연 지지 선언. 아, 알겠다. 김동연은 다시는 쓰면 안 되겠다. 바로 검증 끝났네요. 양산 털보랑 짝짝꿍 짝짝꿍 하는 수박이구만. 수박이었네. 김동연 잘가. 넌 끝. 이재명 빨로 경기도지사까지 됩니다, 김동연은. 이재명이 한 거 가지고 숟가락 얹기 하는 여러 가지 많은데 이재명이 해놓은 거를 지가 했다고 광치는 김동연이에요. 린데라고 하는 세계적인 가스, 여러 가지 산업용 가스 판매하는 업체가 경기도에 진출할 수 있게, 투자할 수 있게 판 깔은 게 이재명이었어요. 린데라는 업체, 린데 경기도 1조 7천억 투자. 이재명이 다 판 깔아놓은 건데 요거를 지가 했다고 광을 치는, 자기 하는 것도 없이 린데라는 회사. 김동연이 경기도지사 되면서 세계 1, 4위 반도체 장비 기업에 이어 반도체 공정의 필수인 희귀가스 생산 세계 1위 기업 린데를 품었습니다. 자기가 했대요. 이재명이 판 깔아놓은 거. 김동연은 평생 관료만 하던 사람이라서 행동력이나 추진력 별로 없어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책임만 안 지고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안전빵으로 위로 올라가는 관료 생활만 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주체적으로 못합니다. 정치 기득권 깨는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1월 초에 여야 정치권이 결단을 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 하자고 했던 게 김동연이죠. 중대선거구제 뭡니까? 내각제로 가는 발판이죠. 내각제 하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말씀드린 게 딱 맞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판은 문재인이 5년간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내각제 하나로 모든 게 판단이 가능하다. 아주 정치를 알아보기 쉽게, 피하식별이 쉽게 판을 깐 게 문재인 5년의 업적이다. 최재형이 원래 윤석열 다음으로, 윤석열이 플랜 B였어요. 보수 적폐 세력의 끝판왕들이 플랜 A, 이낙연이었습니다. 근데 이낙연이 똥벌 차면서 민심을 잃어버리고 이재명이 성장하고 이러면서 부랴부랴 플랜 B로 세운 게 윤석열이었어요. 그 다음에 플랜 C가 최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보수 꼴통을 감사원장으로 임명을 해놨죠. 윤석열이 잘 안되면 최재형 키워줄 생각이었는데 최재형이 내각제 개헌 부적절하다고 자기 혼자 똥벌을 차버리는 바람에 최재형을 보수 언론에서 조롱하고 끌어내렸죠. 태극기 부대라고 폄하하면서 보수가에 끌어내렸어요, 내각제 반대하니까. 근데 김동연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 내각제 비슷한 거예요 저게. 김동연이 이재명 다음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뭔가 이상하게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습니다. 김동연 체제가 이뤄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시기도 있었는데 찌그러들었죠, 김동연은. 김동연은 내각제 찬성파예요. 문재인 원망스럽기만 합니까? 저주할 수밖에 없죠.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무현 개혁 정신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민주시민들은 문재인에게 분노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건데 문재인 비판하면 갈라치기 세력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만나러 갔었죠, 김동연이. 만나러 갔었는데 지금 우리는 성공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김동연한테 얘기를 했어요. 의미심장한 메시지라고. 협치를 강조했어요, 김동연한테. 문재인이 김동연이 양산사저에 인사를 갔을 때 협치, 여러분 아시죠? 협치 타령하면 수박인 거. 문재인이 협치를 타령하잖아요. 문재인은 왕수박 맞습니다. 수박 끝판왕 맞고요. 이재명 죽이기 한 주동자고요. 보수 적폐 세력과 임기 시작 전부터 한패가 돼서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권 끌어내려주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아무 업적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가 꽃길만 걸으면서 아주 편하게 쉽게 대통령이 된 사람. 깨시민들이 죄인이에요.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합니다, 이재명만 바라보면서. 김동연은 이러한
문재인의 플랜을 알고 있어요. 이 기사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김동연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 의원 내각제도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 문재인 정권 5년간 실험을 했던 거예요. 대통령은 국방, 외교, 외치에만 신경을 쓰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다 신경 쓰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5년간 연습을 했었죠, 문재인이. 그래서 아직도 외교 국방 잘했다고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외교 국방에는 신경을 쓰는 척 했으니까. 탁현민 데리고 다니면서 쇼를 잘했으니까. 내치에 해당하는 개혁은 아무것도 안 했죠. 수박들한테 총리, 국무총리한테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이 수박 왕들인데 중간 보스 정도 되는 수박들만 총리로 힘을 실어놨으니 내치에서 개혁을 하겠어요? 장기적으로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도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김동연이. 다음 대통령 윤석열이 임기 초에 추진해야 한다. 내각제를 임기 초에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김동연도. 이미 문재인 수박들과 한패가 돼서 내각제를 해야 되는,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김동연이. 윤석열 임기 초에 바지 사장으로 이재명이 될까봐 플랜 B로 앉혀놓은 건데 윤석열 정권 5년간 임기 지켜줄 생각 없다, 보수 적폐 세력들은. 윤석열은 단지 내각제로 가기 위한 한 단계 스텝이었을 뿐이지 이재명이 되면 큰일 나니까 그냥 앉혀놨을 뿐이지 얘는 대통령 준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빨리 끌어내리고 내각제 개헌을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재명이 계속 살아남아서 민심을 이끌고 있으니까 환장할 상황입니다, 적폐 세력들도. 근데 얘네들 플랜을 김동연도 알고 있었어요. 임기 초에, 윤석열 임기 초에 내각제 개헌해야 된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차기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 윤석열이 임기 5년 중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을 줄여도 좋다는 각오로 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동연도 아는 거예요. 내각제 개헌이란 게 문재인의 정치 철학 최종 목표라는 걸. 그래서 윤석열도 임기 절반 줄여도 좋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알고 있었어요. 내각제 개헌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철학이고 최종 목표라는 걸. 김동연이 민주당의 차기 뉴 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했던 적이 있죠. 김동연을 잠시 키웠던 적이 있는데 민심의 반향이 없어서 들어갔는데 이런 수박들이 김동연 이랑 같이 사진 찍자고 이랬어요. 김동연하고 원샷 찍으면 힘이 있어 보인다는 이런 이미지들 이던 시기가 잠시 있었어요. 진짜 머리가 좋아요, 문재인이. 교활한 자고 좋은 머리를 언론개혁, 검찰개혁하고 적폐청산하는 데 썼으면 진짜 우리 민주시민들이 행복했을 텐데 나쁜 곳으로 썼죠. 이재명 죽이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내각제 개헌하는 판 깔기, 민주시민들이 원했던 개혁을 안 하면서도 국방외교 잘했다고 쇼하면서 지지율 유지하기, 성군 이미지 구축해놓기, 그러면서 보수들이 원한 건 다 해주고. 천재 아닙니까? 보수와 진보를 다 만족시키면서 무사히 감방도 안 가고 임기 마무리하고 직고봉 대통령까지 만들어줬어요. 천재 아니에요, 천재. 머리를 좋은 데 썼으면 노무현, 이재명처럼 좋은 머리를 개혁하는 데 썼어야 되는데. 김동연이 경기지사 경선 후보로 나왔을 때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했어요, 김동연이. 이제 분석 드러내는구먼. 딱 알았어요. 내각제 찬성이냐 반대냐로도 비하식별이 가능하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로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유사해요. 내각제 찬성파는 기본소득 반대입니다. 내각제 반대파는 기본소득을 찬성해요. 편가르기 하기가 비하식별이 아주 편해졌어요.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죠. 비하식별, 기본소득, 내각제 찬성하냐 반대하냐.